자, 이제 대선 편에서 주요한 주자 한 사람이 사라진 겁니다. 반기문 전 총장의 불출마가 다른 대선 주자들의 이해득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용태 기자입니다.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반에서 1등하고 있었는데 2등이 전학간 셈이니까 계속 1등할 가능성이 높겠죠. 반문재인 연대 이른바 빅텐트의 한 축도 무너져서 대세론 위험 요소가 사라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보수 성향 반기문 지지표가 문전 대표에게 흘러들어올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위기감으로 보수층이 결집하는 계기도 될수 있어서 문전 대표에게 위기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도 상황은 비슷한데 보수 후보가 사라져서 개혁성을 부각시킬 수는 있겠지만 보수표를 흡수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민주당 주자 중엔 거의 유일하게 반기문 표를 흡수할 수 있을 거다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충청표가 있고요. 최근 중도 노선으로 보수표 일부라도 끌어안을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세론이 더 굳어질 가능성, 즉 당내 경선에서 이길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진작에 반전 총장이 중도 포기할 거다 했었죠. 장담한 대로 중도 성향의 표를 흡수해서 문재인 대 안철수 이 구도를 만들고 지지율 반등의 계기로 삼을 수 있습니다. 강력한 경쟁자가 사라졌으니까 제3지대에서 영역을 더 넓힐 수도 있겠죠. 다만 너무 빨리 그만둬서 다른 보수 후보가 성장할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반기문 표를 흡수하면 답보 상태의 지지율을 올릴 기회가 될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움츠러들어 있는 전체 보수 진영을 묶어서 야권에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여권 핵심 지지층이 유승민을 대선 후보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본인이 넘어야 할 산입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반기문 표를 흡수해 보수의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마 여부도 불투명하고 박근혜 정권의 2인자라는 점에서 대선 본선 경쟁력에서 한계는 분명해 보입니다. SBS 김용태입니다.